여러분들 저는 지금 평범한 권총을 들고 있어요. 되게 약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무기가 폭발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라이트 머신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총 같은 경우는 원래 세요. 하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더 세졌어요. 이번엔 평범한 단검. 평상시에는 그냥 던질 때만 쓸 뭐가 있는 단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친구가 사람들을 절단하기 시작하죠. 평범한 무기가 갑자기 사기급 아이템이 되더니만. 이렇게 강력한 힘의 비밀은 바로 이번 팬텀 리버티 업데이트로 추가된 히메라 코어입니다. 팬텀 리버티 메인 미션을 밀다 보면은 히메라라는 거대한 로봇과 싸우게 돼요. 이 친구를 잡고서 근처에 있는 코어를 회수하시면 됩니다. 얘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쓰고 한번 제작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새로운 부품이 4개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폭죽, 월펀처, 해커토밍, 단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먼저 폭죽부터 볼게요. 파워 무기에다가 달 수 있고 폭발성 탄환을 발사합니다. 일단 기본 권총 끼고서 데미지 차이를 볼게요. 가슴 한 발 빵 48. 여기에다가 폭죽을 달아주는 거지. 48 57. 아, 불이 붙는구나. 데미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불이 붙네요. 이렇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폭죽 같은 경우는 연사력이 좋은 무기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디펜더. 그러면은 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컷. 머신건이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이제부터 파워 어설트 라이플로 맥스택을 잡아볼 건데 폭죽을 낀 것과 안 낀 것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월펀처를 만들어 볼게요. 테크무기 개조품. 무기 용량의 200%까지 충전 시간 증가 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구관통 100%. 무기는 사타라를 쓸게요. 자, 먼저 기본 충전샷 준비하시고 발사. 체력이 대략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월펀처를 껴. 발사. 한방 컷. 데미지가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방 컷. 참고로 충전샷은 연속으로 두 번 나가요. 하나, 둘. 이렇게 방금 거는 제가 끊어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해커토미. 스마트 무기에 장착하고요. 5%의 확률로 무작위 퀵핵을 겁니다. 효과의 종류는 적중한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의 확률이라면 연쇄력이 빠른 총이 좋겠군요. D5 사이드와인더. 자, 준비하시고 발사. 머리에 발사. 헤드. 어? 뭐지 방금? 다리 발사, 다리. 오, 뭐야? 오 뭐야 방금 주무기 사용 불가? 이것도 뭐지? 합선? 오 오 합선 다시 한번 더 합선. 오 센데 생각보다? 합선? 뭐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요. 해킹 데미지가 오 괜찮은데? 합선 다시 한번 더 발사. 이건 뭔지 모르겠고 발사. 합선 합선 합선. 아 뭐야 왜이리 뭐야 아니 뭐야 왜이리 쎄 이거. 아니 이런 똥총 가지고 맥스택을 잡는다고?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이 있어요. 근접무기 개조품. 적의 체력이 50% 미만일 때 머리나 팔다리에 공격이 적중하면은 20% 확률로 절단하고 즉시 처치합니다. 카타나 이쁜 거 준비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단절을 장착해줍니다. 자 먼저 체력을 50% 열어 만들고 머리를 때려. 그러면은 날아가요. 오우 마이 갓. 슥싹 슥싹. 그냥 몇 번 쓸면은 저기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슥싹 슥싹.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신화 아이템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 맥스택 등장. 자 일단은 이 친구의 체력을 50% 이하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50% 이하. 이제부터 팔다리를 때려볼게요. 머리 다리 다리. 아쉽게도 맥스택 같은 경우는 체력이 50% 이하라고 해도 즉시 절단 스킬이 들어가진 않아요. 얘는 엘리트 몹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